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희평가연구소의 이만기 소장입니다. 오늘은 5월 8일이고요. 어버이날인데 여러분들은 고3 학력평가를 치렀습니다. 하필이면 오늘 시험을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께 얼마나 좋은 선물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국어부터 보겠습니다. 국어는 지난해 수능에 비해서는 좀 쉽게 출제가 됐고요. 공통도 쉬웠고 화작과 언매 둘 다 쉬웠습니다. 아마 일부러 그렇게 쉽게 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입외 수능 특강 연계는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작자는 겹쳤지만 작품은 안 겹쳤고요. 또 이상하게 전국연합 학력평가들이 고전문학이 좀 어렵게 나오는데 이번 시험도 고전문학이 어렵게 출제가 돼서 낯선 게 나왔어요. 남도진의 낙은별곡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낯설고 보은기울어라는 것도 낯설게 출제가 됐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 화작, 언매가 다 쉽게 출제가 됐다. 다만 우리가 비문학 지문 가운데 자유무역협정을 다루었던 지문에서 내용출원 문제가 난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외과 초음파학이라는 지문에서 나왔던 적용하기 문제가 난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국어시험 문제는 이번에 쉬었다라고 정리하면서 국어 설명 마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희평가연구소의 이만규 소장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버이날이고 모의평가를 치렀습니다. 원래 4월에 봐야 되는데 5월로 연기가 됐고요. 저는 이제 이번에 2교시 수학을 한번 분석해 보겠는데 수학은 3월달 학평보다는 어렵게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지난해 수능과 비슷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렵게 나왔다는 얘기고요. 뭐 문제의 양상은 지난해와 비슷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어쨌든 지난번 3월 연합평가보다는 어렵게 나왔다는 것이고요. 역시 이제 문제의 유형 같은 것들은 거의 지난 3월달 시험과 비슷하게 나왔고요. 보통 전국연합모의고사가 13번부터 어렵게 나오는데 이번 모의평가에서는 11번부터 난도가 있어서 아마 전반적으로 짜증이 나는 수학시험이지 않나라고 전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시험 범위도 비슷하고 다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문제가 어렵게 나와서 짜증이 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선택 과목은 공통에 비해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나왔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공통 과목의 난도가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험이 됐다는 점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역시 고난도 문항은 30번 문항이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통 22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문제가 고난도였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수학에 대한 분석을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Hello everyone, my name is 만기리입니다. 이만기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모의평가 영어 어땠습니까? 저희가 볼 때는 5월 학력평가 영어 영역은 1등급 비율이 한 8% 나왔던 3월에 비해서 비슷하거나 약간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다만 어휘들은 어렵지 않았는데 잘못 읽으면 함정에 빠지기 쉬웠던 문제가 있었고요. 또 특급보는 문제도 조금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시간 부족함 없이 무난하게 풀리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쉬운 유형은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또 쉬운 유형은 쉬웠지만 고난도 문항은 또 여전히 어려운 양상을 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빈칸 출원 문제 같은 것들은 여전히 어려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작년도 수능과 마찬가지로 특정 단어에서 어떤 힌트가 나오기보다는 글의 종합적인 내용을 완전히 파악해야 정답이 나오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보통 고난도 문제로서 의미 출원 문제를 물었던 21번 문제, 그 다음에 문법성 판단을 물었던 28번 문제, 빈칸 출원 문제인 33, 34, 그리고 문장 삽입 문제였던 39번 문제가 여전히 어렵게 출제가 됐고요. 고난도 특이 문항은 그렇게 없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시험 잘 보셨고요. 이제 용기 있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치열업!